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서 당뇨병. 당뇨병이라는 병은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병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소변에 당이 안 나오다가 세월이 지나가니까 소변에 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피곤해지고 목이 마르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어쩌다가 이 소변에 당이 나오게 됐느냐? 소변에 당이 나오게 됐다는 말은 피 속에 있는 당, 그 혈당이라고 그러죠. 혈당이 정상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소변에 당이 나온다. 그러면 혈당이 높아졌다고 소변에 당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예,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혈당이 높아졌는데 그러면 피에 당분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피에 농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이 피의 농도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그 좋지 않는 아주 좋지 않는 영향을 여러분의 모세혈관에 미칩니다. 모세혈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 속에 당이 올라가서 피 속에 농도가 올라가면 모세혈관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혈관도 그 모세혈관 세포입니다. 제가 모세혈관을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모세혈관들이죠. 모세혈관들. 이거를 모세혈관을 잘라서 그 단면을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게 적혈구예요. 적혈구들이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피고 이게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모세혈관 세포예요. 이 모세혈관 세포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피 속에 당이 너무 많다. 또는 소금기가 너무 많다. 또는 매운기가 너무 많다. 맵다는 것도 그 매운 맛을 내는 그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입니다. 다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짜다, 너무 맵다, 너무 달다 이런 것들이 다피 속에 그 화학물질의 농도를 다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농도가 높아지면 이 지금 피와 딱 접해 있는 이 모세혈관 세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포에, 모세혈관 세포에 탈수현상이 일어나요. 탈수현상이라는 것은 이 세포 안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세포 안에 수분이 없으면 이 잎사귀들도 다 세포 안에요. 이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잎사귀가 시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물을 충분히 마셔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다 시들어서 힘이 빠져 있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너무 달게, 짜게, 맵게 이렇게 잡시면 이 세포 속에 그 화학물질의 농도가 높아져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피 속으로 이동합니다. 그거를 소위 모세혈관 세포의 탈수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탈수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 결국 모세혈관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파괴가 되는 그런 현상을 당뇨 합병증이라고 그럽니다. 이 당뇨 합병증이 제일 잘 일어나는 곳은 모세혈관이 많이 퍼져 있는 곳입니다.
결국 모세혈관이 혈관이 많이 퍼져 있는 곳이 어디예요? 눈의 망막. 그 다음에 콩팥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이 이 망막과 그 다음에 이 콩팥에 합병증이 와서 콩팥이 망가지고 이 망막이 망가지는 그런 아주 나쁜 그 합병증을 앓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혈당이 올라가면 이런 합병증이라는 이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가능하면 이 당을 자꾸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그럽니다. 소변으로 내보내려면 물이 필요하죠. 당을 녹여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게 되고 또 갈증이 나는 제일 큰 이유는 세포 속에 탈수가 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물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초부터 탁 한번 쌓아서 올라가봅시다. 당이란 것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당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자동차로 본다면 당은 휘발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 안 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휘발유가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당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자동차의 연료예요. 그러면 자동차의 가솔린은 기름은 어떻게 돼야 돼요? 힘을 내려면 자동차로 움직이려면 그 기름이 어디로 가서 타야 돼요. 그렇죠? 어디로 가서 타야 돼요? 엔진으로 가서 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자동차에도 엔진이 있느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엔진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자, 그걸 제가 보여드리죠. 자, 그래서 이게 세포막이고, 세포핵, 세포핵 속에 염색체가 있고, 요 빨간 땅콩같이 생긴 놈들이, 요것들이 미토콘드리아,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 엔진,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당이 들어가면, 거기서 스파크가 생겨서 당이 연소가 돼요. 연소가 되면 전기를 생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당 속에 있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고구마도 드시고 쌀밥도 드시고 옥수수도 드시고 하는데 그게 다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배터리 먹는 거예요. 예. 그 옥수수라는 배터리. 그러니까 옥수수 안에 전기가 들어있어요.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네, 그 햇빛입니다. 햇빛이 바로 전자파예요. 그래서 햇빛이 와서 이제 잎사귀, 옥수수 잎사귀에 있는 엽록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 에너지를 이제 옥수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결합시켜요. 그래서 탄산가스는, 뭐에 화학적으로 CO2입니다. 그렇죠? 이 탄소 원자 한 개,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은 CO2예요. 그래서 이 CO2를 잎사귀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식물이 이 산소 O2는 밖으로 내보냅니다. 보내고 이 탄소만 딱 안 내보내고 보존을 해요. 그 다음에 뿌리에서 빨아들인 뭐요?
H2O 물. 그래서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거 뭐라 그래요? 요거는 탄소니까 탄. 요거는 뭐예요? 물이니까 물, 수. 그래서 탄소와 물을 화합시킨 물질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을 만들잖아. 그래서 옥수수도 그 속에 탄수화물이 있고, 탄수화물은 당분, 당분을 꽉 모으면 전분, 이렇게 돼서 쌀도 그 속에 전분이 있고, 전분은 다 당분이 합쳐서 전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이렇게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 탄소와 물을, 이 H2O, 탄소와 물을 이렇게 결합시켜야죠. 그렇죠? 결합을 시키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소위 이 결합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결합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햇님으로부터 와요. 햇빛이 이래 전자파로 와서 여기에 딱 사이에 들어가서 탄소와 물을 결합시켜서 탄수화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내는데 사용하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탄수화물을 먹어요. 옥수수의 형태로, 감자의 형태로, 쌀의 형태로, 과일의 형태로, 포도로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먹고 어떻게 해요? 먹고 물은 땀으로 소변으로 배설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이 탄소는 어떻게 해요? 탄소는 이 식물이 내보낸 산소를 우리가 호흡하죠. 그렇죠? 해가지고 이 산소하고 탄소를 결합시켜가지고 CO2, 탄산가스로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버려. 끝내주게 돼 있죠? 끝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좋고 누구 좋고요? 에너지 좋고 매부 좋고 다 그렇게 돼 있어. 식물들 좋고 우리 인간도 좋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이 탄수화물을 먹어가지고 결국은 탄소는 이렇게 탄산가스로 빠져나가고 물은 물대로 빠져나가고 여러분의 세포 안에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거는 햇빛으로부터 온 전기 에너지만 남아요. 결합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탁 하는, 끝내주는 기계 아닙니까? 이런 기계 어디서 또 봤어요? 없어요. 탁 끝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로 우리가 생산,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본질이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지. 왜 전기 에너지죠? 에너지예요? 태양 광선이 본래 본질이 전기 에너지니까. 전자파니까. 그래서 태양도 다 존재해야 될, 우리를 위하여, 식물을 위하여 존재해야 될 뭐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린 저, 그래서 그냥 이 태양이란 것은 어두운데 밝게 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포 속에
전기도 보내주는 게 그게 바로 태양이에요. 참, 잘 만들어놨죠. 예? 끝내주게 만들어놨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려봅시다. 자, 이거는 모세혈관이다. 모세혈관 크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뭐가 많아요? 적혈구가 많아. 적혈구. 적혈구는 뭐를 운반하고 있죠? 산소를 운반하고 있죠. 그 적혈구 안에는 O2,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자, 그 다음에 그 피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 파란색 점. 요게 뭐냐? 요게 이제 혈당입니다. 혈당. 네, 혈당. 혈당에는 뭐가 있어요? 탄수화물이니까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당분 그 속에 전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세혈관에 바로 접해서 세포가 있는 거예요, 세포가. 세포 두 개 그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속에는 뭐가 있어? 염색체. 염색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 이렇게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엔지니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 혈당, 이 파란색 점으로 찍어진 이 혈당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이 세포에 보니까 문이 열려야 돼, 이렇게. 예. 그래서 문이 딱 열리면 혈당이 쫙 이렇게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고. 이 산소는, 문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미토콘드리아로 스며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혈당은 연료라 그랬습니다. 기름, 자동차로 치면 기름. 여기는 미토콘드리아는 뭐요? 엔진,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혈당 즉 기름도 엔진으로 들어갔고 산소도 이제 엔진으로 들어왔으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연소가 일어나야 돼. 그 연소가 일어나려면 혈당이 타려면 뭐가 와야 돼요? 스파크가 와야 돼. 시동이 걸려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도 지금 주차장에 시동이 꺼져 있잖아요. 시동이 꺼져 있으면 연료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근데 이제, 이제 어딜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탁 타서, 해주면, 뭉! 하죠. 그건 스파크가, 치치칙 하는 전기 스파크가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되면, 그래서 스파크가 와요. 치치치 하면. 그러면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이 전기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열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따뜻한 거예요. 온도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힘, 그리고 또 전기로도 우리 몸을, 전류로도 우리 온 몸을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의 몸에 몸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맨날 뭐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를 먹기 때문에. 충전된 배터리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어떤 좋은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무슨 파 전류가 흘러야 돼? 아, 그렇죠. 알파파 전류가 흘러야 돼. 알파파가 알파파의 전류가 우리 몸을 흐르면 우리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될 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속에 유전자가 가장 잘 회복이 돼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그러니까 우리 몸도 알고 보니까 전기 제품이라. 기분 좀 나쁘죠, 그렇죠? 전기 제품인데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작동이 잘 되려면 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유지가 돼야 돼. 그 알파파로 유지가 되려면 뭐가 와야 돼요? 알파파로 유지하는 방법. 네? 그렇죠. 진선미, 이 생기, 생명이 와야 돼. 생명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말은 진리구나. 정말 선하구나. 감사하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럴 때 우리의 전류가 뇌파가 알파파로 되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면 그러면 이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는 그 좋은 알파파의 영향을 받고 회복이 빨리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 좋은 스파크는 무엇으로 형성이 돼? 이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 이쁘다, 아 너무 너무 아름답다 이럴수록 여러분의 뇌파,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 나 원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럼 뭐예요? 기가 막혀. 그러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겠네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더럽고 아니 꼬운 꼴을 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 진실 대신에 누가 나를 속여서 나를 배신한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 기가 바로 영적 에너지인데 그 영적 에너지가 막히면 막히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꺼져버려요. 그러면 유전자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기가 막히는 상태. 그 유전자가 왕창 꺼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기가 너무너무 막히면 기절하면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말 한마디에 쓰러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그 뜻이 들어오느냐. 너무너무 악한 뜻, 너무너무 더러운 뜻, 너무너무 속았어. 사기당해서. 그럼 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결국은 뜻에 반응한다.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느냐에 반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이 당분은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배터리가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돼가지고 이제 이 전기 에너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세포 안에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단시간 안에 생산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보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이 있고 세포 안에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사람은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다는 말은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피곤하다, 맨날 기운 없다 하고 불평합니다. 아이고 기운 없어라. 그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어서 기운이 없는 건데 자꾸 뭐 좋은 걸 못 먹어서 기운이 없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 아이고 기운이 없다. 뭐를 먹으면 기운이 날까? 그렇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서 기운이 없는 사람이 기운이 나려면 무슨 수밖에 없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유전자도 변할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더 많을까요? 네,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운동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려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늘어나요,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야. 운동도 안 하면서, 나도 좀 힘이 좋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말만 그렇게 하고 막상 운동하라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난 운동하기 싫다. 운동하기 싫은 사람이 뭐 기운이 많이 나와서 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싫어서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기존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오히려 감소가 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사람이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그렇죠. 높겠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 매일 규칙적으로 착실하게 운동을 하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늘어가는 사람은 당뇨에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결국 운동의 문제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절대로 너무 과하게 오기로 나도 못 갈까 보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절제하시면서 나의 그 체력에 딱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암 환자가 뉴 스타트를 해서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면 자꾸 자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운동으로 증명하고 싶어져요. 내가 이만큼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가지고 그럼 뭐 남들에게 증명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괜히 오늘은 요 정도만 딱 걸었으면 되는데 괜히 뭐요 더 걸어가지고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오늘 내가 끝까지 갔다 왔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이제 과로가 돼가지고, 과로가 되니까 면역력이 일단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암 환자가 열이 난다든가 이제 그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오기로 그래서 꾸준히 차분하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도록 그렇게 절제를 해가면서 꾸준히 가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놀라운 수준에 도달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여러분이 뭐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려면 뭐만 잘하면 돼. 네. 근데 이게요, 운동을 기분 나쁘게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안 늘어나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에이, 재수 없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아이, 운동 안 하면 안 낫나, 이거. 아, 참. 더러워서 죽겠네, 나. 이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참, 미안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라. 결국은 뜻에 반응해. 그 뜻이 좋아야 돼. 아시겠죠? 뜻이 좋아야 돼. 자, 그래서,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여러분,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식당에서 아주 실내 장식이 뭐예요? 이쁘게 되고, 이런 데서 먹는 편이 훨씬 더 뭐예요? 흡수율이 좋아요. 같은,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그리고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도 다 똑같아도,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게, 기쁘게 먹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층들이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자 그런 식으로 살아서 참 좋아진 것 같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요? 밥 먹을 땐 조용히 먹어. 밥 먹을 때 참 즐겁게 먹어야 되는데 우린 그걸 못 배웠어.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를 보니까, 이 문이 안 열려요, 문이. 문이 안 열리는 병이 당뇨병이라. 그러면, 그 당뇨병의 원인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게 당뇨병이라면 무엇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가를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원인을 실제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려면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그래서 이제 문이 왜 안 열리는가를 보려면 정상적으로 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열리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다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 보니까 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이게 꼭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손가락으로 딱 스위치를 눌러야 돼.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 옆에 이 문을 열기 위하여 누르는 스위치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스위치를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고 보니까 췌장에서 뭐를 생산해? 예, 네, 인슐린을 생산해가지고. 이 인슐린이 와서 쫙 눌러요. 그래서 인슐린이 와서 저 초인종을 딱 눌러주면
그제서야 당분이 통과해서 세포 속으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딱 열려요. 끝내주는 기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아주 철저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야. 얼렁뚱땅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이 인슐린이 초인종을 누르야만 문이 열리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우리 의사들이 이제 야, 그러면 당뇨병의 원인이 뭐겠느냐? 아,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뭐가 잘 생산이 안 되는 거겠구나? 인슐린 생산이 안 돼서 당뇨병에 걸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런 결론이 내렸을 당시는 의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실제로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인슐린이 인슐린 생산을 부족하게 생산을 하는지를 이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학이 점점 발전을 해서 드디어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량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뭐예요?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턱 해보니까, 아,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생산이 부족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참. 그러니까 예측이 틀려버렸어. 그러면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뭘까? 인슐린이 충분히 췌장에서 생산된다면 문이 정상적으로 잘 열려야 될까요? 안 열려야 될까요? 열려야지. 근데 안 열리거든. 그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뭐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죠.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산되는데 이제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문제가 췌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누르기는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위치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누르긴 누르는데 이 자식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면 인슐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스위치가 어떻게 된 상태라? 둔해진 상태라. 여러분, 아주 새로 지은 건물에 아주 신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살짝 갖다만 대도 샥 열린다. 근데 옛날 건물에 가면 그러니까 스위치가 뭐예요? 둔해진 상태라. 아,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당뇨병 환자들은 이 스위치가 둔해진 상태에 있는 것이 원인이구나. 그러면 이제 스위치가 둔해진 거라는 추측을 했는데 어떻게 둔해졌는지를 또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알아낸다는 과정이 참 복잡하죠. 그래서 왜 스위치가 둔해졌을까?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둔해지니까 인슐린이 더 뭐예요?
많이 가가지고 더 세게 눌러야 그제서야 문이 찌끔 열리는 게 당뇨병이라.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럼 뭐 때문에 스위치가 그렇게 인슐린이 많이 가가지고 더 세게 눌러야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스위치가 둔해졌을까? 아, 이걸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드디어 한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어떤 과학자가 뭘 발견했냐면, 아, 이 스위치 위에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덮개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저 덮개가 없어. 그런데 당뇨병 환자의 스위치에는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인슐린이 조금만 가서 눌러봐야 뭐예요? 둔해져서 문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저 덮개가 왜 덮여 있을까? 이 덮개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고 보니까 여기에 덮개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게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덮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덮개를 만들어서 조인종을 덮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조인종을 매일매일 자주 뭐요?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조인종을 사용한다는, 자주 사용한다는 뜻은 문을 자주 뭐요? 열어야 된다는 말이야. 문을 자주 열어야 되는 이유는 뭐요? 에너지를 자주 많이 생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덮개를 만들어가지고, 조인종을 덮어 놓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 유전자가 그냥 꺼져서 덮개를 안 만들죠. 그런데 이제 좀 돈 좀 벌었다고 뭐예요? 이제 차 타고 댕기고, 가방도 비서가 들고 댕기고, 뭐 건물에 들어가도 뭐예요? 계단도 안 올라가고 이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타고서 운동을 안 해. 도대체가 돈 좀 벌었다고. 그러면 몸 안에서는 뭐예요? 야, 이거 이 사람 문이 열릴 필요가 뭐예요? 없네. 뭐 왜?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 다 밑에 사람들이 다 해주고 뭐. 그래도 시간만 나면 또 뭐 안마사 불러다가 안마 받고 뭐 맨날 그래가지고 이제 편하게 지내니까, 문을 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덮개로 덮어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은,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구나? 운동이 부족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은 거야.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이면 77세네요. 나이 꽤 먹었네, 그렇죠? 77세인데,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기던 때가, 제가, 1967년에 졸업을 했어요. 67년. 그 당시에 이 대학병원 중에서 세브란스 병원이 최고로 좋았습니다. 제일 크고, 하여튼 그때 폼 잡았습니다.
그때 신촌에 그 서울역 앞에 있던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이사를 나와서 그 미국 그 재단에서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을 근사하게 지어줬어요. 아, 자랑스러웠죠, 그때. 아, 입원실도 많고, 막, 하여튼. 그런데 그 큰 세브란스 병원에서 졸업할 때까지 당뇨 환자가 입원한 거 한 사람도 못 봤어. 뭐, 입원 환자도 못 봤을 뿐, 평소에도 당뇨 환자를 보기 못 봐요. 왜 그렇게 당뇨 환자가 그 당시에 없었을까요? 한국에 없었어. 그렇죠. 막, 직사계 걸어 댕겼으니까. 뭐, 버스 타고 댕긴다고 해도,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게 한 30분 걸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맨날 걸어 댕겼으니까, 뭐, 존종을 덮어놔야 될, 뭐요?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가 자꾸 들어오고 이제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고 걷지를 않고 이러면서 당뇨병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당뇨병 환자가 뭐 얼마나 많아요. 당뇨 대란이라는 말도 있죠. 자, 그래서 운동 부족이 당뇨병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에 속한다.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고지방 식사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고지방 식사. 고지방 식사. 고지방 식사가 왜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가 의과대학 댕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름 얻어먹기 힘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당시, 여러분, 동네마다 기름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깨 뭐 해가지고 그래서 기름을 짰어요. 그래서 깻묵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삼구야, 참기름 한 병 사오느라, 그러면 돈 받아서 들고, 사이다 병 들고 이제 기름집에 가. 그러면, 그때 참 배고팠거든요. 그럼 이제 기름 이제 한 병 딱 사가지고 이제 마개로 맞기 전에 어떻게? 아, 그 참기름 맛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그때는 하여튼 뭐든지 맛있었어. 그래서 기름 얻어먹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소고기국이라 그래도. 뭐, 소고기 냄새만 조금 나지. 그렇죠. 그 뭐, 고기 건져 먹으려면 뭐. 그러니까 기름기 섭취가 아주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오셔서도 기름기 섭취가 정말 아주 푹 줄었죠. 그렇죠. 기름기 섭취가 줄면, 기름기 섭취가 많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지금 아마 여러분의 모세혈관을 들여다보면 이 적혈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모세혈관을 휙휙휙휙 통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삼겹살을 먹었다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적혈구 피가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피가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적혈구들끼리 서로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막혀요.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왜?
자, 여기 이제 스파크가 와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와서 당분을 어떻게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연소를 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탑니까? 연소가 됩니까? 산소가 있어야 돼. 산소 없이는 연소를 시킬 수가 없어. 근데 고지방 식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모세혈관 저렇게 막혀버려서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안 탑니다. 안 타니까 뭐 문 열어봐야 뭐예요? 허수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덮개가 와서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 발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이 바로 이 운동 부족과 고지방 식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절대로 삼겹살 안 먹었습니다. 네? 삼겹살 안 먹었어요. 돼지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먹었어요? 예, 네,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뭘 다 빼고 먹었어. 기름 다 빼고 먹었어. 돼지고기는, 그래서 돼지 수육,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돼. 근데 이 삼겹살은 막 기름을 태워서 먹잖아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기름을 노릇노릇하게 태우면, 기름이 타면서, 그 기름이 숯불에 떨어져서 타면서, 거기서 아주 그 나쁜 이름이 생각나. 그 아주 나쁜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연기가 다시 이제 숯불에서 나온 기름이 숯불로 떨어지면 그 기름이 타면서 그 기름 탈 때 생긴 발암 물질이 다시 고기에 삼겹살에 다 스며들어가요. 아주 나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 삼겹살이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참 그래서 돼지고기는 어떻게 삶아서 딱 기름 다 빼고 먹. 요즘 이건 무식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미국 갈 당시만 해도, 뭐, 삼겹살이란 거 구경도 못할 때죠. 그 미국 가니까, 베이컨이 있는 거야, 베이컨. 베이컨이 그게 삼겹살이요. 탁, 얇게 잘라가지고, 이제, 그거, 후라이팬에, 지글자글 해가지고 크 먹으면 그거는 막 심근경색 직방이야 아시겠죠? 심근경색 뇌경색 그거 뭐 삼겹살 들어가면 심근경색 뇌경색 그거는 굳어 놓은 거야. 절대로 그거 먹어서는 안 돼. 그건 지금 너무 많이 먹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운동도 잘 해, 규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름기 많은 음식도 안 먹어. 그런데 이제 당뇨가 걸리기도 하고, 또 그 당뇨 걸린 사람이 자기 딴에는 뉴스타트 한다고 이제 건강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이게 도통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아져. 그런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그 문제점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건강식도 하고, 고지방 식사도 안 하고, 운동도 하고. 근데,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당뇨병이 안 좋아지고, 또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을까? 예? 예, 영적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좋은 영적 에너지가 와야 그게 스파크가 되는 거야. 이야, 멋있다. 와, 아름답다. 감사하다. 이런 감동의 순간이 있어야 돼. 근데 맨날 뭐요? 맨날 트릿하게 이렇게 화만 내고 살면, 이게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이렇게 범인이 한 사람 있는 모양이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 끝나면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좋아지죠, 이제. 그렇죠. 예. 아주 처음 오실 때는 인상이 무서운데 오늘부터는 인상이 확 좋아졌어요. 예.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술을 먹어도 이 당뇨가 잘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술이란 것은 하면 뭐 우리 한국 사람도 뭐 반주 조금 하면 좋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가능하면 술은 안 하시는 쪽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좀 잘 봐드려가지고 내가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자꾸 화를 낸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영적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 스파크가 부족해지면 탈 것도 안 타요. 그러니까 당뇨 발생률이 높죠. 자, 이제 여러분이 당뇨병에 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아시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원인이 뭔 줄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예? 네? 뭐예요? 당뇨병 고치는 방법? 아, 그렇지. 뉴 스타트 하면,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잘 하시면 이 당뇨병은 참 쉽게 좋아집니다. 아주 쉽게 좋아져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무슨 약을 누에 가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무리 해보세요. 예. 그게 조인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괜히 뭐 신통한 거 먹으면 낫는 줄로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런 거 안 먹어도 생명을 받고 기본 여건을 잘 공급해 주는 뉴 스타트만 하신다면 당뇨는 아무 약 없이 당뇨약 금방 한 며칠 만에도 끊을 수 있어요. 고혈압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당뇨는 쉽게, 고혈압 당뇨는 뉴 스타트 하면 그냥 쉽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로, 그렇죠? 뉴 스타트로. 이제 당뇨 안 걸린 사람은 앞으로도 걸리지 않게. 그리고 당뇨가 와 있으신 분들은 이게 20년, 30년, 40년 걸린 당뇨도 뉴 스타트만 하면 좋아집니다. 아무리 오래된 당뇨나. 그래서 여러분 꼭 뉴 스타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